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마도가 근근히 이어오던 한국 관광객이 끊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제로가 된 상태인데 불매운동 이후에도 한국 관광객은 근근히 방문하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일본은 한국을 막아버렸고 대마도는 가장 큰 피해를 본 일본의 소도시가 되었습니다. 대마도시청 문화교류자연공생과 해아미 히로후미 과장은 한국인 관광객이 대마도 경제에 크게 기여했는데 한일관계 악화로 관광산업이 공경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엔 한국 관광객 35만 6천명이 대마도를 찾아 900억원가량 경제효과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경제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900억원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마도 인구가 3만명임을 감안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하더라도 1인당 연간 300만원을 한국에서 지원한 셈입니다. 만약 4인 가족이라면 연간 1200만원씩 한국에서 대마도 인구를 먹여 살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대마도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매너가 없다는 등 한국인들을 거부하는 식당이 상당히 많았지만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은 말 그대로 제로, 식당들은 빚을 내어 식당을 차렸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를 낼 돈도 없는 것이 대마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대마도에서는 극우 세력 등이 혐한 시위도 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마도를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막상 불매운동 및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대마도 항구에서 내리면 한국인들이 꼭 가본다는 히타카스 항구 인근의 빵집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인이 줄 서서 먹던 인기 라멘집은 손님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한국 관광객이 증발했습니다. 라멘집 점주인 마에다 씨는 이미 작년 9월경에 90% 이상 손님이 급감했고 현재는 완전히 제로라고 전합니다. 특히 대마도는 한국에서 배편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어서 일본인조차도 교통비가 너무 비싸 갈 수도 없고 막상 여행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할 것이 많이 없는 곳으로 온전히 한국인에게만 기대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소위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거나 완전 회생하게 해준 일본의 소도시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방 관광업은 사실상 폐업으로 가는 곳이 많았는데 갑자기 한국의 저가 항공과 관광 상품이 대거 개발되었고 이것이 마침 일본의 관광 드라이브 정책과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일본 지방 관광의 르네상스였다고 지난 5년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도 피해를 봤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일부 한인들은 일본 본토보다 저렴한 대마도의 부동산 혹은 렌터카 산업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마도에서 20년 넘게 낚시 민박을 운영했던 한국인 A씨는 수출 규제 이후 1차로 90%의 손님이 감소하는 충격이 온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년간의 사업이 사실상 끝이 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에서 건너온 많은 낚시꾼들로 한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황을 이루며 영업해왔습니다. 그들의 고성 반가로 지역 주민은 항의하기도 하고 발생시킨 쓰레기로 한국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행객으로서 꼭 지켜야 할 매너들이지만 이제는 그마저 그리운 왕년의 대마도 관광객이 된 것입니다. 실제 대마도는 올해 대마도 해변에 쓰레기 치우는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치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모습은 대마도가 과거의 어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대마도는 어업을 주를 이루어 주 소득원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관광업이 주력이 됐습니다. 한국인의 물밀듯한 방문은 대마도 사람들이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호황을 이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선수리나 연료비 등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어업 대비 한국인 대상의 민박이나 식당은 그저 차려놓기만 하면 손님들이 와서 돈을 내주는 비즈니스이기에 어업 대비 초반의 작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연중 낼 수 있는 알짜 사업이었고 특히 한국보다 남쪽에 위치해 연중 크게 비수기도 없던 대마도였기에 이런 상황은 더 뼈아픈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은 한구석에 치워놨던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불과 2년 전에는 자신들이 바다로 나가 다시 어획하는 고된 일상으로 돌아갈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대마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를 자행한 장본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대마도를 말 그대로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대마도의 일본인들을 어떻게든 넘치게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 100만 원 넘는 교통비를 지불하고 대마도에 올 일본인은 실제 거의 없었고 정부는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한국인을 거부했던 일부 대마도 상인들은 과연 지금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또다시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다.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두 달째 이어진 폭우에 최소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장강 중리에 위치한 쌍샤댐은 여전히 붕괴설에 시달리고 있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강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장강 상류 대도시인 충칭에서는 전날 오후 4시까지 최소 4명이 숨졌다. 불어난 강물의 저지대가 잠기면서 주택 700여 채가 무너졌고 주민 4,300여 명이 대피했다. 경제적 피해만 2억 4천만 위안이다. 대형 강들도 범람하거나 범람 위기에 놓였다. 중국 수리 당국은 이미 불어난 물로 장강 상류 지역에 3호 장강 호수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상샤댐 마지노선 또 12m 남았다. 장강 중류에 위치한 세계 최대 수력 발전 댐인 쌍샤댐은 물을 계속 방류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장강 관리국에 따르면 장강 상류에 물이 하류로 몰리면서 쌍샤댐의 수위도 치솟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댐 수위는 162.45m를 기록했다. 홍수 통제 수위인 145m를 넘어선 지 오래고 댐 최고 수위인 175m도 불과 12m 남겨두었다. 쌍샤댐은 지난 19일에도 수위가 163.85m까지 올라간 바 있다. 중국 수리 당국은 초당 3만 8천 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쌍샤댐 수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유입량이 초당 6만 톤으로 배출량의 2배에 가깝다. 이미 후베이, 안후이 등 장강 중 하류 지역은 막심한 홍수 피해를 보았다. 25일 기준 두 지역은 5명이 숨지고 6만 5,100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 주택 954채가 무너지는 등 3억 6천만 위안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끊이지 않는 쌍샤댐 붕괴설 시뮬레이션 보니 상류에서 물이 밀려들다 보니 쌍샤댐 붕괴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날 중국 SNS에서는 쌍샤댐 붕괴 모의 테스트란 제목의 시뮬레이션 영상도 확산했다. 영상에 따르면 쌍샤댐이 붕괴할 경우 50km 떨어진 이창시는 30분 만에 10m 깊이의 물속에 잠기고 우한시 일대는 5m 깊이의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쌍샤댐 붕괴설은 헛소리다. 쌍샤댐이 500년간 무너질 일은 없다며 붕괴설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중국 SNS에서 확산한 시뮬레이션 영상 링크도 차단했다. 한국도 안심 못해 제주 앞바다 생태계 위협. 중국 홍수에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쌍샤댐이 물을 계속 방류할 경우 제주 앞바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강에서 바다로 흘러내려오는 평년 유출량은 초당 4만 4천 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폭우와 홍수로 유출량이 7만 7천 톤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약 한 달 뒤인 8월 중하순 엄청난 양의 장강 물이 제주 연안에 도착할 수 있다. 이 경우 염분이 낮은 강물과 짠 바닷물이 만나 저염분수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저염분수는 수온을 높이고 어패류 등 해양생물을 폐사시키는 등 해양생태계를 위협해 피해가 우려된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지난 22일 제주 서쪽 해상에 무인 관측 장비를 띄워 바다의 수온과 염분을 관측하는 등 유입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쌍샤댐 과연 안전할까? 중국에선 지난달 초부터 두 달 가까이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8년 대홍수 이후 최악의 물난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인들을 특히 불안하게 하는 건 쌍샤댐 붕괴설입니다. 2009년 완공된 이 댐은 길이만 2.3k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과거 중국에선 1975년 허난성의 판차오댐이 무너져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쌍샤댐의 수위가 역대 최고인 164m를 기록하면서 쌍샤댐 붕괴설은 SNS를 타고 더욱 확산했습니다. 과거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하며 댐이 변형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쌍샤댐 붕괴를 가정한 시뮬레이션까지 등장했습니다. 쌍샤댐이 붕괴되면서 쌍샤댐 바로 아래에 있는 후베이성 이창시는 물론 우한시까지 물에 잠긴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타이완 언론은 쌍샤댐이 무너지면 양쯔강 하류의 난징과 상하이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직접 쌍샤댐에 가봤습니다.
22일 베이징을 출발해 산샤댐과 가장 가까운 이창의 산샤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아래로 누렇게 변한 양쯔강의 물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샤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는 도중 산샤댐 안내소가 있길래 들렀습니다.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길로는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50분짜리 돌덩어리가 떨어져 도로를 임시 폐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쪽 도로에 가보니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차량으로 1시간 남짓 달려 산샤댐에 도착했습니다. 산샤댐은 국가 지정 관광지여서 관광객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군사보호시설이어서 군데군데 군인들의 초소가 보였고 중간에 차량을 등록해야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적군이 산샤댐을 공격해 무너뜨리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에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했을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굳은 날씨 때문인지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이라 그런지 그것도 아니면 산샤댐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산샤댐에는 관광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검역 절차를 거친 뒤 10여 명의 다른 관광객과 함께 산샤댐 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역은 거대해서 버스를 여러 차례 타고 이동했습니다.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산샤댐의 수문은 거의 모두 열려있었고 수문을 통해 엄청난 양이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산샤댐에서 만난 한 중국인은 자신을 여행 가이드라고 소개했습니다. 관광객들을 데리고 산샤댐에 자주 오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물을 방류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길어야 2에서 3일 연속 방류하고 마는데 이번에는 벌써 보름 넘게 계속해서 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초에 4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4만 세제곱미터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16개를 동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 물인데 1초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이보다 많아 초당 6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산샤댐 바로 앞쪽은 마치 바다를 연상케 했습니다. 파도와 같은 거친 물살이 쳤고 며칠째 계속된 방류로 물이 불어나면서 나무들까지 황토빛 물에 잠겼습니다. 반면 산샤댐 안쪽 물을 가둬놓은 곳의 수면은 잔잔했습니다. 산샤댐 안쪽에는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산샤댐의 최고 수위는 175m. 저희가 갔을 당시 수위는 160m였습니다. 최고 수위에 15m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붕괴 위험은 적은 듯 싶었습니다. 산샤댐 관리 당국은 댐에 설치된 모니터 장비만 1만 2천 개에 달하며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은 끄떡없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산샤댐 바로 아래 이천시 주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천시의 인구는 410만 명입니다. 저희 일행의 취재를 도와준 이창시 거주 교민은 어디로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댐이 무너지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산샤댐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산샤댐이 생긴 뒤 다습한 기후로 변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산샤댐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부 상하이 같은 대도시 주민들이 사용하고 정작 이창시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창시는 지난달에도 폭우로 도시가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5일 158m까지 내려갔던 산샤댐 수위는 주말에 양쯔강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로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7시 현재 163.35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길고 길었던 올해 장마의 끝이 드디어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며칠 안에 산샤댐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샤댐 붕괴